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섯 번의 사순절의 주일 중에서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인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로 이끄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협박과 박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변론하고 항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신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30절과 3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로 이끄셨다라고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큰 핍박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개함 자체가 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무기력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은 정반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의 삶으로 죄악된 삶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깨끗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표현은 헬라어 메타노니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길로부터 거슬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왜 회개가 은혜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죄인의 무기력함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 재미있게 보았던 많은 사극들, 시대극, 역사 드라마를 보면 가장 흔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은 고개를 들라라는
대사입니다. 죄인은 왜 고개를 들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 재판관이 화가 나겠죠. 사또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죄인은 뭐 진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당연한 대사가 죄인은 고개를 들라.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인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묶여있는 몸은 고개조차 편히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어떤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이 찍히고 죄인으로 묶여있는 자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인해 무기력한 순간에,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킴을 상징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Six Hours, One Friday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 영어 제목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하고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낙심될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수치가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써놨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중심은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은 우리를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종종 잊어버리거나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만족이나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심지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셨으며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의 은혜로 이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회개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 회개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그 내용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조금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좀 쉽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회개라는 단어는 대략 5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3번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회개를 의미하는 말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회개를 의미하죠. 그런데도 구약성경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의 회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가 필요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선포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회개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그래서 무언가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돌이키는 것이죠. 물론 회개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 몇 마디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회개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회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누가복음에는 회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메타노에노, 메타노에오, 메타노니아라는 표현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데 마태복음에는 7번, 마가복음에는 3번,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전파하는 또 복음서가 선포하는 회개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킴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에도 물론 회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바울서신에도 회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에서 회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복음서인데 그 회개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죠. 바울의 동역자요, 또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쓴 이 복음서,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죄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즉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시면서 바로 이 회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몸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죠. 그 자리에 없었기에 의심하는 제자 도마.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은혜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목자국난 손을 붙들 때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독한 절망과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계속되는 괴로움과 깊은 두려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삶이 힘들 때,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눈물이 날 때, 낙심이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싸 안을 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눈앞에 아른거릴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죄악된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회개입니다. 회개 한 대로 은혜 받으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자기가 잘못하고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더 웃긴 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잘 모릅니다. 꼭 나쁜 짓을 해서 상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들을, 우리의 인자한 모습들을, 우리의 겸손을 가장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신앙이 뿌리가 된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은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깊은 회개가 있었음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기도의 불을 밝혔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집회에서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던 돈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중에서 당시에 매우 큰 돈이었던 100원을 자신이 수고비로 챙겨서 이 금액이 엄청난 돈이었다라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자신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몰래 사용했던 것이죠.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데 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친구를 속였고 유가족인 친구의 부인을 속였다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 집회에 함께한 선교사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밴쿠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된다. 복음이 선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 어떻게 하고 있나? 몇 명이나 모이나? 저 교인들 어디로 가나? 맨날 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제발 이 교회에서 흩어지십시오. 저는 그게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치고 넘쳐서 제발 다른 교회 가서 섬기시고 다른 교회를 살리세요. 어차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교회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 당장 떠나지는 마시고요. 요거는 좀 잘라도 되겠네요. 그러나 진심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신다면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똑같았어요. 선교를 하고 왔다고 하면서도 보고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선교비 보내온 거 자신이 착복이라고 하죠. 자신이 몰래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 그렇게 하니 성도님들이 어찌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죠. 우리가 이민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언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정말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세들을 이 서양교회, 이 캐나디언 교회에 맡기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한인교회를, 이 이민교회를 세우고 이민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민교회를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민교회, 캐나디언 교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뭐 오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이 유산들을 지키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캐나디언 교회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있어요. 막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않으나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착각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일어설 때 회개로부터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하는 용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나눔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길선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걸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조차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부흥이 멈춰 있을까요? 그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습의 문제예요. 교회의 세습을 하지 말자고,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안에 교회를 하나님의 것,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를 사람의 것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말자라는 법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습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은 세습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 법을 바꾸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세습의 문제를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아 이제는 좀 그만하죠, 자꾸 들춰내는 것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고 이미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돌을 던져서 이제는 받을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다시 말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캐나다 장로교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20년 전에 2000년 가을, 2001년 봄으로 기억하는데 세습으로 시끄러웠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강의실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 전문 신학자들이 하는 강의가 아니라 목회의 선배들이 오셔서 후배들을 위한 강의 실습 시간이 있어요. 목회 실습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배우자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럴 때, 그 처음에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마음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맨날 눈물이 나왔대요. 그게 회개의 눈물이던 감사의 눈물이든 은혜의 눈물이든 눈물이 너무 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눈물이 너무 나니까 숨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데 그 눈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것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흘렸던 눈물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목자옥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백했던 그 연약함,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만 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니까 성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라 또 나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못자국난 그 은혜의 손길, 주님의 손만 붙들자.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믿는 자들도 더 이상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용기와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회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